근데 헬기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. 이거 헬기야? 모르겠어. 아, 똥 싼다. 아, 실 싼다. 야, 이거 테러. 어, 야, 우와, 여기 어 새순을 드러냈어. 제로이가 쉬는데. 제로이가 쉬는데 땅이 드러났어. 들어오래. 꼬리 흔드는 거 봐. 집에서 놀재. 깜짝? 깜짝? 깜찍해. 호잇! 앉아. 서. 이제 서. 앉아. 엎드려. 큰나 누웠어. 큰나 누웠어. 누웠어. 이 옷 예쁘다. 근데 언제 샀어? 이거 우리 어머님이 다 주셨어. 헐. 짱이지. 사서? 아니 그냥 어머님이 입고 있는데 원래 어머님이 우리 신우이 주려고 했는데 신우이가 안 입어서 어머님이 입은 거야.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야. 그래서 어 어머니 너무 예뻐. 그럼 너 줄게. 그래서 완전 예쁜데? 근데 어 아니야 안 주셔도 돼요. 근데 어머님이 아니야 가져. 그러고 주셨어. 아니야 안 주셔도 돼요. 아니야 안 주셔도 되는데 이러고 가져왔어. 예쁘다. 딱 이런 뽀글이 갈색 뽀글이 갖고 싶었는데. 제로이 산타 옷 어때? 귀여워. 근데 이거 입었던 옷 아닌가? 비슷한 게 많아서. 우리 제로이는 거기 강아지계 페리스 힐튼이어서 한 번 입었던 옷은 안 입잖아. 근데 무슨 소리야 자주 입어. 그래 나는 제롱이 산책할 때 근데 자주 입는데 옷이 진짜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. 그래 세상 만사 다 그래. 옷이 아무래도 입을 옷이 없어. 미치겠어. 옷을 옷장이 미어 터지는데 옷을 입을 게 하나도 없어. 그래서 계속 쇼핑을 해. 근데 우리 제롱이도 그러잖아. 근데 심지어 그거 알아? 나도 집순이고 얘도 집돌인데 계속 쇼핑을 해. 백재롱도 집돌인데 쇼핑은 계속해. 나도 집순인데 쇼핑은 계속해. 그래서 그 옷은 한 번만 입어. 그 계절에. 재롱, 눈사람 만들까? 아니야, 요새는 그런 거 아니야. 재롱, 눈오리 만들까? 근데 그거 알아? 나 약간 뿌듯하다. 작년에 내가 눈오리 가을부터 준비를 했거든? 이번 작년에 딱, 아 작년이 아니지? 아 작년이지? 작년이지? 작년 12월이니까. 그래서 눈오리 만들어야지 하고 눈오리 딱 사서 준비해가지고 첫눈 날 딱 게시를 했거든? 근데 작년에 눈오리가 대박 터졌잖아. 그래, 너가 그래서 그거 인스타 올려와서 사람들 그때서야 막 미친 듯이 막 샀는데 막 그때 막 품절 대란나가지고 막 배송 늦고 그랬잖아. 그리고 막 비싸게 팔고. 그래. 너가 나는 그때, 그거 몇천 원에 샀는데. 나는 단언컨대 너가 그때 그 업계에서 눈오리 업계에서 너가 약간 매출에 지대한 공을 미쳤어. 그 정도. 아, 약간 그 정도.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어. 그 정도. 아. 눈오리 만들까? 근데 언니 지금 너무 귀여워. 재롱이는 원래 날 귀여워요. 재롱아, 눈오리 만들까? 재롱아, 눈사람 만들고 싶으면 큰 하고 눈오리 만들고 싶으면 손 해. 하나, 둘, 셋. 어, 눈오리 만들고 싶다는데? 마침 옆에 정리 안 된 이삿짐에 내가 이걸 넣어놨지. 이거 뭐야? 작년에 냄새 맡아봐. 무서운가? 가자! 야, 눈오리 만들자!
여기 있어. 우리 여기서 만들. 누나 만들고 있는다. 여기서 만들고 있을게. 여기 나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. 문 닫아줄게. 너 소리 무섭지? 지금 좀 풍성하게 손이 너무 싫어. 장갑 없어? 장갑이 뭐 없어. 장갑이 없어. 숨어 내줄 것 같아. 장갑도 또 사야겠네. 사야 될 게 너무 많아. 없어 미치겠어. 여기서 만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이렇게 쇼 가서 오 좋아 지금 눈 잘 모였죠? 영혼을 좀 불어 넣었어. 이거 어, 어차피 영혼 있게 하네. 안 그래도 지금 이거 못 써서 버리려고 했는데 이래서 뭐든 버리면 안 돼. 어. 쓸 데 있어. 어, 그니까. 잠깐. 어렵네. 이래서 이게. 쉽지 않은 것 같은데. 이래서. 약간 근데 안면. 이게 좀 귀엽지 않아? 걔 이거 스티치 나오는 그 인형 알지? 걔 같아. 아, 어렵네. 포기. 이거 포기를 그렇게 빨리 해. 됐어. 두 개 정도만 하자. 어, 이거는 눈이 파열되고 안 되겠어. 뭐 바라는 게 뭐야?